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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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 둘 셋 쇼타임 뉴스 안녕하세요 Urban Electro Band 뉴스입니다 아 나온다 나온다 와우 네, 그럼 이제 개인 인사 못 할까요? 저부터 할까? 네 그럼 나 잘 나오고 있어? 네 잘 나오고 있어요 화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화질이 좋은데 오늘? 저걸 눌러 그 크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래 어, 어. 아니야? 아닌 거 같아? 잠깐만 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왜 안 들어가니? 일단 개인 인사 할까요? 네. 뭐.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바생사 민현입니다 할할 롤롤 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곽영민 과거로 나눕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이스트 그냥 백호입니다 그냥 백호래 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가을 타는 남자 리더 JR입니다 와 가을 타죠 가을 타요? 가을 탔구나 가을 타는 차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을 이렇게 낙엽 타 아저 맞아. 네 여기 또 렌이 없네요. 렌이 지금 가을 타고 있어요. 렌아, 렌아, 렌이, 렌아. 렌 시작한 지 모르는 거 아니야? 어디였어? 렌아. 시작. 가을 없어. 안 도 현 한입 두입 나뭇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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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어.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전화할 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 좋아요. 아 멋있었어. 아 앉아요. 나 가을 타잖아. 우리 렌이 지금 가을 타요 요즘에. 네, 나 가을 타고 어디에 주워 왔어? 여기 앞에 회사 앞에. 회사 앞에 나도. 회사 앞에. 시도 준비해요. 잘 어울려. 아 멋있다. 자 인사해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가을 타는 남자 뉴스 렌입니다. 가을은 낚았죠? 네. 가을 있는 남자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겨울 타는 남자 뉴스 렌입니다. 잘 탔습니다. 그렇죠 뭐. 알겠어요. 저 요즘 아, 네 바람도 네. 신선하고 날씨도 그렇죠. 이제 약간 좀 쌀쌀한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바람이 네, 신선한가요? 선선한가요? 선선하죠. 선선하죠. 네. 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바람은 선선하고. 네, 맞아요. 네. 요즘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으니까 우리 네. 팬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가을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네.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식욕이 너무 왕성해서 진짜요? 아 지금도 계속 뭐 먹고 싶어요 그 아론이 형 천고마비 뭔지 알아요? 마비 그거 식욕이 아, 막 땡기지 네. 막 뭐 먹고 싶지 않나? 어 아니 아니야? 어 해먹어 맞아 아론은 과일을 안 타는 걸로 아 네 뭐 먹고 싶은데? 나? 남자는 고기지 고기지 남자는 고기지 남자는 고기야? 어, 남자는 고기지 해먹지 남자는 고기지 그죠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요즘 발라드 음악을 아~ 즐겨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가을엔 발라드 계절이죠 그럼 발라드 한 소절 해주세요 네. 뭐 할 거야? 요즘 즐겨 듣는 거 뭐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든지 아, 네. 아니야? 뭐 해야지? 그대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한없이 흘러요 오, 네. 신곡 아니에요? 최근 노래 아니에요? 그거 김범수 선배님의 네. 사랑해요라는 노래 아 그래요? 네. 아 좋은 노래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네. 가을 한번 또 여행 좀 가야지 여행 가야지 네, 여행 가고 그 낙엽도 떨어지고 그런 네. 은행도 좀 밟고 네, 그 냄새도 좀 나고 네. 은행 좀 밟으면 은행 밟고 차에 타면 큰일 난다 차에서 약간 이상한 느낌 날 수도 있어 또 가을에 그런 뭔가 그런 게 많지 않나? 축제 같은 게 많지 않나? 그렇죠 아, 제약 맞아요. 축제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런 뭐 또 뭐 있어? 뭐 단풍, 단풍 축제도 있고 단풍 축제도 있고 설악산 그런 데 가가지고 네, 그렇죠 있잖아요 보물놀이도 어 그쵸 보물찾기지 보물 안 그래 보물놀이 보물놀이는 약간 너가 보물이 돼서 숨어있는 거야 숨어있지 그거 괜찮다 나 좀 찾아줘 그래. 보물놀이 좋은 우리 러버들은 네. 가을하면 어떤 게 생각나는지 네. 채팅창을 통해서 네. 알려주시면 아 가을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네. 운동회를 한대요 학교에서 가을 정말 까마득하다 운동이 한지 아, 진짜 아 좋네 우리도 예전에 저희 팬 여러분들하고 운동회 한번 했었잖아요 그 아 전 여름에 했었어 저희 여름에 했었죠 네 되게 더울 때 운동회 하길래 네. 생각이 나서 아, 그냥 추억이죠
그러면은 이제 슬슬 저희가 네. 오늘 또 사연이 올라왔잖아요. 그걸 읽으면서 네. 진행을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네. 가을이 오면서 생긴 네. 고민을 저희가 네. 받아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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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사연은 누가 읽어주실 건가요? 첫 사연은 닉네임이 아로나예요. 네. 아로나 읽어줄래? 아로나 내가 한번 읽어볼까? 네. 그래. 그 닉네임 아로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정소라라고 합니다. 아, 뭐드래요? 죄송합니다. 감자탕. 네. 야, 저 그거 아니야. 왜 그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밥 먹었대요. 그거. 네, 밥 먹었나? 아, 야, 이거. 아, 그러면 저희가 김씨 강원도 사투리로 한번 사연을 소개해보는 것도 아, 재밌지 않을까요?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살고 있는 정수라라고 합니다. 요즘 고민이 한 가지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에 불어오는 가을이 되니 잔잔한 발라드만 들어도 슬퍼져서 눈물이 막 나오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몸은 피곤한데 어디든 떠나고 싶고 밥맛도 없고 가슴은 답답하고 가슴이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유유 이럴 때 이럴 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좋았습니다. 아,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가을이 되니까 네. 이분도 아름처럼 잔잔한 발라드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봐요. 그리고 슬퍼져서 눈물이 막 나고 그리고 네. 눈물 나면 눈물 흘려야 돼. 그렇지. 눈물 나면 참으면 안 돼. 울어야지. 참으면 또 병 나 또. 그죠. 병 나 또. 네. 뭐. 그렇지. 물병도 나. 물? 아, 나 그냥 혈당 나. 아. 멤버들은 네. 뭔가 가을을 네. 굉장히 탔던 그런 네.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네. 지금 가을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멤버가 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을 타네. 가을 타네. 가을 타서 그런 어때 뭐 있어? 자연아 가을을 어떻게 타? 가을은 저는 솔직히 그 드라마 볼 때 되게 가을 많이 타더라고요. 드라마 볼 때? 네. 아 진짜. 특히 그때 뭐지 가을 동화였나? 너 오늘 머리 잘랐냐? 어 머리카락이. 아 맞아 오늘 아무래도 좀. 그 가을 동화를 봤는데요. 굉장히 가을을 탔어요 그때. 가을 동화 보면서. 가을 탈 때. 네. 벨트 매야 돼요? 아 스피야. 이제 안전벨트 꼭 해야 돼. 겨울 탈 때도 벨트를 매야 되고. 아, 여름 탈 때도. 벨트. 요즘에는 아, 네. 그. 네. 고속도로 가면 전자석 안전벨트 네. 하는 걸로 이제 네 맞아요. 다 요즘 다 타야 돼. 아 맞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가을을 탄다는 그 느낌을 네. 잘 몰라요. 저도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네. 뭐 가을을 탄다 외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몰라서 네. 공감을 할 수가 없는 조금... 그게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또 민현 네. 씨는 네. 원래 가을을 좋아해요. 옷을 예쁘게 입을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가을이 네. 옷을 이쁘게 입을 수 있는 날 그 계절이라서 가을을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요즘 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가을이 짧아지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쉽고 지구 온난화 아 정말 그 평소 생활 습관을 조금 더 바르게 해야 된다. 맞아요. 민현 씨 학교 다닐 때 환경 미화부 막 그런 저 미화부장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역시 그럴 줄 알았네요.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럼 이런 낙엽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랬대요. 아 그렇죠. 뭐 우리 학교에 낙엽은 내가 다 치웠어. 아, 진짜. 그 뭐지? 그 무슨 주머니라고 하지? 쓰레기 주머니. 그치 그거 까먹었어. 나 있어 뭔지 알아? 쪽색깔 알아. 너 있어? 있었어. 그거 이름이 그래, 생각이 안 나지? 어. 뭐 쓰레기 봉지 아니야? 모래 주머니? 아니야. 아무튼 모래 주머니? 아니야. 여기 네. 근데 또 밥맛도 없고 네. 가슴이 답답하대요. 그쵸? 근데 식욕이 땡기는 거 아니에요? 가을 타면? 식욕이 땡긴다고 하기보다는 그쵸 사람마다 조금 사람마다 틀리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애인이 애인을 만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쪽 뭔가 고독해지고 좀 외로워지고 좀 그런 거기 때문에 식욕이 때문에 약간 마음에 구멍이 뜨는 듯이 약간 그런 아~ 느낌을 갖지 않으신가 싶네요. 가을 타는 분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말 효과적으로 네. 해결할 수 있는 있어요.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뭐요? 겨울이 빨리 되면 돼요. 네, 여기 지금 그런 좋은 방법이지. 괜찮지. 시간이 아니야. 그렇게 한데 여기서 이게 바로 저희가 또 이 네.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네. 네. 여기 글을 읽어보면 발라드만 들어도 네. 슬프대요. 아. 그러면 발라드 아 그쵸 안 아 그쵸 댄스곡을 들으면 조금 더 그 하루하루를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혹시 뭐 맞아. 이 소라한테 네. 추천해 주고 싶은 곡이 있으면 멤버들이 몇 살인 줄 알고 소라 누나, 아, 소라 동갑이? 아닌데 소라 동갑이는 뭐야? 소라 동갑이 하여튼 소라 씨에게 네. 멤버들이 추천하는 즐거운 곡을 그럼 하나씩 아, 그래요? 네, 뭐 제외부터 저는 네.
너무 길면 안 돼. 네. 어가 너무 길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된다니까. 네. 저는 그 힙합 많이 네. 드니까 네. 이제 너 뭐 도끼 선배님 온마웨이? 아 그거는 그거는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온마웨이. 아, 저 생각났어요. 아, 네. 저 생각났어요. 네. 그 커널 메이나드의 토킹 어바웃이라는 노래가 되게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노래거든요. 네. 맞아요. 가사 어때요? 네? 가사 어때요? 아, 클럽이 나. 클럽이 안 가도 된다고. 클럽 안 가도 된다고. 아, 나는 클럽을 가지 않아도 된다. 네. 즐거운 곡이네요. 네. 네. 좋네, 좋네. 레는? 저요? 네. 저는 솔직히 이왕 네. 아니요 이왕 고독함을 좀 느끼시는 거 더 고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범수의 천국 아 천국이다 아 천국이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아 죄송합니다.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아, 네. 알았어. 천국이다 김범수 큰일 났다. 아론 형은 요즘 뭐 즐겨 듣는 네. 즐거운 팝송이 아니면 되게 힙합도 괜찮고 좀 어텐션 곡인데 네. 그 바로 어텐션 분들의 곡이에요? 네. 그건 아닌데 네. 네. 그 블루 마스의 업타운 펑크라는 노래 있는데 아~ 업타운 펑키 업 업타운 펑키 업 그거 되게 좋거든요. 네. 그거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아요. 블루 마스 그 분이 신곡을 또 내셨거든요. 아 맞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뮤직 스윙 쪽의 곡인데 네, 굉장히 맞아요. 신나고 되게 좋아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네. 플레이어에 그거 떴더라고요. 네. 자, 뭐 민현씨 저는 가요. 또 가을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빅뱅 선배님의 붉은 노을 그대 아시나요? 있잖아요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눈물 훔치고 뭐 가사를 잘 모르시고 도둑 아니야? 이게 팬 여러분들께서 백호씨 애교 보여주면은 네. 가을을 안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아, 아 보여줘야지 좋네 보여줘야 돼 백호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어쩔 수 없다 이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너 애교 잘해 괜찮아 가을 타지 마요. 좋았어. 좀 약하지만 좀 괜찮았어. 맞아요. 좋았어. 되게 세코 노력했어. 노력했어. 되게 세. 나 노력했어. 이렇게 올리지 마. 진짜 큰일 났다. 네. 정말 제가 열심히 옆에서 하트 눌러주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뭐 좋은 음악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네. 하루빨리 겨울이 오기 바라고 네. 함께 바래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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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금방 네. 이 가을 타는 것도 금방 지나갈 것 같고. 네. 네, 그럴 것 같네요. 신나는 노래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네. 들으시면서 재밌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와. 두 번째 사연을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읽을래요? 백호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요? 그래요? 네. 네, 닉네임이 블랙홀씨예요. 알려드려야겠네.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트 오빠들. 저는 부산 사는 조기경인데요. 네. 저희 집엔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 까미가 있어요. 까미! 네, 평소엔 진짜 완전한데 제가 스트리밍하거나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뉴이스트 노래만 틀면 걔가 짖어요. 아까 걔가 네. 우리 안티팬인가? 그러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아니, 네. 미친 듯이 짖어요. 미친 듯이 짖는데요. 아니 왜?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동네 떠나가라 짖어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엄마도 걔 짖어서 시끄럽다고 노래 끄라고 합니다. 엄마 말은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래 듣는 걸 포기할 수도 없고 네. 이어폰을 끼면 네. 이어폰을 물어 뜯어요. 네. 블루투스 이어폰 끼면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하죠? 고민입니다. 고민 해결인가요? 해결이에요. 네.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면.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그 네. 용돈이 소비가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선물을 하나 렌 씨가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회 된다면 또. 네. 기회가 된다면. 언제나. 아, 근데 저는 상관없어요. 네. 기회 아니에요. 기회. 네. 네. 하여튼 저희가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이 강아지가 정말 저희를 싫어서 짖는 건지 네. 아니면. 뭐 그냥 노래가 흘러나오면 쉬는 건지 아, 그런 거를 한번 저희가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의 목소리가 네, 뉴이스트의 건지. 목소리가 쉬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노래가 쉬는 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뉴이스트의 노래가 쉬는 건지 네. 그냥 일반 노래가 쉬는 건지 그런 걸 그러면은 저희 뭐 노래 하나 불러볼까요 저희가? 그래, 일단은 뭐... 한번 물어보죠. 까미야 듣고 있어? 까미야 들어? 까미야 까미야? 까미 듣고 있나? 너 위해 노래를 불러줄게. 네 시작 뭐 불러? 뭐 부를까? 저희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노래를 부르면 지낸다고 하니까 아니 아니면 저희 목소리가 싫은 건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해볼까요 그러면? 네 다른 분들의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면 그렇죠 일단 처음에 다른 아티스트 노래 부르고 네. 그 다음에 저희 뉴이스트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 걸로 아 그렇죠 뭐 부를 거 없어 같이 뭐 네. 부를 거 없어? 그만 불러 방송에 집중을 하자고 아니 집중하면서 하트 누르고 있어요? 지금
12만 12만 개.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너무 좋아서 같이 노래 부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어폰을 물어 뜯는데요? 아 이어폰 물어 뜯으면 그건 아니겠네. 아니 그럴 수 있지. 이어폰을 듣자면 나도 같이 듣자고. 아 그치 나도 같이 부르는 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형 대회 오늘 포지티브한데? 맞지? 뭐 뭐가 더 포지티브? 포지티브. 좋아, 긍정적인데 오늘? 아, 굉장히 단어 선택이 고급스러워졌네. 좋아 좋아. 어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까미가 듣고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먼저 다른 아티스트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뭐 그래요? 부르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낀다 아주 나이스 아침에 모닝 쿨피스 던 내가 모닝 쿨피스? 모닝 쿨피스 맛있지? 모닝 쿨피스 아니, 그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또 재밌더라고요. 모닝 쿨피스라고 진짜 들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성민 씨가 복면가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기사가 네. 그 복면이 공개되기 전인데도 네. 아침에 모닝 쿨피스 마신 기분의 목소리라고 아, 만족도 있고. 네, 이미 기자님은 아셨네요. 네. 네. 되게 그게 이슈가 좀 되더라고요. 좀 길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까미가 그렇죠? 듣고 있을까 네. 모르겠지만 네. 뭐 있어? 어? 뭐가 그래 있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럼 일단 생각할 동안 저희 노래를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 일단 그래. 저희 노래 할까요? 네 어떤 말까요? 시작. 아, 베이비 넌 나의 삶의 유. 오늘은 넌 너와 아, 아름다운 도시 있어 자연스레 꽃 피고 싶어 내 맘을 넌 너에게 게 아, 낌없이 다 느끼게 해주고 파트 my hand. 야 이거 너무 이뻐. I'm telling you, 다른 전부 와, 아니네. 네. 그러면은 까미한테 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 네. 까미야 이거는 해결할 네. 수가 없다. 이거 해결이 안 돼. 까미야. 그래. 미안하다. 까미에게 네. 영상 편지 까미야. 그냥 짓지 네. 말라고. 우리 너무 싫어하지 말라고. 그래, 까미야. 쓰고. 우리 뉴이스트 네. 형인지 오빠들인지 모르겠지만, 네. 너가 누나일 수도 있고, 아, 보통 네. 형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는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노래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방해 너무 위험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꼭 이 기경이랑 같이 네. 함께 그래. 음악 감상을 통해서 너도 개가천선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 까미야. 까미야 그래. 개가천선.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가만히 좀 냅둬라. 아니면 너 동물의 농장에 보내버린다. 동물의 농장. 동물농장. 아 동물농장. 동물농장. 까미야 고마워. 고마워 까미야. 팬 여러분들 강아지를 위해서 노래 불러준다고 댓글로 달아주시네요. 자 네. 갑시다. 이 해결은 이 네. 고민은 네. 언젠간 까미가 개가천선이 된 후에 네. 또 맞아요.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줄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좀 네. 좋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지주면 끝내요 네. 그냥. 아이 그만해주지. 까미야 교육시켜. 우리 노래 틀어주시죠. 하지마 이해하면 네. 되지.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이번에는 제이아씨가 소개해주세요. 네네 제가 다음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발 미녀는 네. 네. 또 내가 흑발 잘 어울리죠. 흑발 미녀이면은 네. 흑발 못 먹고 흑발 네. 잘 어울리죠. 금발 미녀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저 안 읽을래요. 그래요? 아, 네. 그럼 제이아리 읽어주세요. 네. 그럼 제가 흑발이니까 네 맞아요. 제가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약간 족발색인데. 아, 네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보고 싶은 뉴이스트 오빠들 네. 멤버들이라고 네. 적어주셨는데 뭐 네. 고1이라고 하니까 오빠들이라고 할게요. 네. 네. 저는 서울 구로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1입니다. 네. 아, 또 디지털 단지에 그 디지털 단지. 네. 왜 뭐 네. 많이 갔었지 뭐. 그죠. 요즘 저의 고민은 제 건강이에요. 네, 건강 네, 건강 고민이면 정말 힘들겠네요. 쭉 읽어주세요, 대현 씨. 쭉 읽어주세요. 네. 고등학생이 되니까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일이 많다 보니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쓴 탓인지 원체 잠이 많긴 했지만 14시간을 자도 제대로 못 잔 듯한 기분이고 건강 검진을 네. 받았더니 없던 빈혈에 저혈압에 스트레스로 네. 턱에도 문제가 생기고 허리, 어깨, 목, 다리가 다 뻐근하고 눈추형 충혈도 네. 생겨요. 네. 네, 정신을 놓고 다니는 건지 자주 넘어지고 삐끗하고 합니다. 네. 몸이 아프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입원이라도 하겠다 싶어 관리를 할까 생각으로 고민을 뭐 적었습니다. 영어도 좀 네. 아니 외국에서 왔어요? 영어에서 왔는데 뭐. 근데 이분께서 잠을 14시간이나 주무신다고 그죠. 자도 네. 피로가 안 풀린대요. 아니 근데 14시간을 자면 보통 눈도 막 충혈되고 몸도 뻐근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더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 네. 그러니까 뭐든 적당한 게 좋아요. 그렇죠. 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네. 안 돼. 그래서 이 친구가 결론은 네. 저희 뉴이스트 멤버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대요.
곡 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멤버별로 각자 네. 이제 건강 저희도 이제 많이 잠도 못 자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건강 관리를 하는 기법이나 네. 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어, 이 친구에게 네, 네. 알려주기로 하죠. 재열 씨 건강 관리 어떻게 하죠? 저 요즘 그 팬분께서 네. 비타민 D랑 네. 어, 네. 잘 챙겨 주셨어요? C인가 B인가를 네. 주셨는데 네.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제가 저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 비타민을 요즘 조금 많이 챙겨 먹는. 아니 근데 아니야 그 하나씩 먹으라고 하나씩만 먹어야 돼. 하나씩 먹어요? 아니 근데 재열이가 네. 진짜 보통 비타민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시던가 우리랑 네. 자기 전에 먹잖아요. 네. 아, 오늘인가 어제인가 갑자기 안무 연습하고 있는데 안무 연습 도중에 아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비타민 먹어야 된다 갑자기. 영양제라고 했어요. 영양제. 바나나랑 비타민 물이랑 마시고 오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그때요? 아 그게 갑자기 힘들었어 뭔가 몸이? 아 그게 아니라 밥을 먹고 먹어야 된대요. 아, 아 네.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맞아. 네 그래서 아. 밥을 먹고 먹는 게 좋다고 해서 네. 밥을 좀 먹은 지가 오래됐지만 네. 제가 깜빡하고 영양제를 안 챙겨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네, 저희는 그때, 열심히 춤추고 있는데 가서 먹고 아니요 그때 마침 약간 30초 정도 쉬는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안무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저는 가방에서 그걸 찾는데 그게 30초 걸렸던 거지. 잘했어. 네. 잘했어. 그러면은 JR은 네. 어쨌든 비타민을 좀 챙겨 먹는다. 그렇죠. 에코는? 저요? 저는 건강관리 제가 좀 잘 못해요. 왜?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생각보다 잘 못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앞으로 잘 해야죠. 그렇죠. 네. 비타민 저도 챙겨 먹고. 잘 챙겨 먹고. 아 저도 팬분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아.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어요. 챙겨 먹어요? 네. 오. 하루에 하나를 먹으라고 해서 그거 정량대로 잘 먹고 있고요. 대신 그 먹는 시간이 조금 불규칙해서 그렇지. 생각 어, 괜찮아. 뭐. 잘하고 있어. 파이팅 파이팅. 네. 어 그럼 렌. 렌이 또 이런 것들 기대되잖아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저도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하루에 전에 근데 비타민 종합 비타민을 먹지 않고요 A, B, C를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오, 나눠서 각각 나눠서 맞아. 먹고 어 괜찮아요 저는 네 나눠서 먹고요. 그 뭐든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즐겁게 살아야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항상 뭐 이렇게 음료수를 마셔도 항상 그냥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연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수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마시면 아 이게 한번 해볼게요. 네, 기분도 좋아질 수 있는 바로 한번 해보실래요? 어이가 없었는데 네 그래요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이러면 이제 아, 텐션도 업되고 좋아진다. 맞아요 맞아요. 아론이 형은 저는 나 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는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저는 편의점 가서 네. 비타 400 체크한 거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비타 400. 네. 건강을 위해서. 되게 모자라. 큰거 아니고 그 체크한 거 먹어요. 네. 큰 거는 너무 많고. 네. 저는 건강 관리 힘든 비타 500 아니야? 어 말해도 되나? 비타 500. 말해도 돼요? 아, 말하면 안 돼가지고 지금. 맞아. 미안합니다. 큰 거야. 400으로 넘쳤어. 비타 400. 편집! 비타 400. 바쁘지 않으면 이게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정말 잘 챙겨 먹어요, 비타민을. 맞아요. 아, 저는 약통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아, 먹는 거, 저녁 때 먹는 거, 네. 그리고 피곤할 때 잠시 전에 먹는 게 있는데 네. 아침에 먹는 게 7알이 들어있고요. 그럼 한 번에 먹으면 네. 마시고 장난이에요. 저녁에 먹으면 또 7알. 근데 다 다른 거예요, 색깔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네. 자기 전에 먹는 게 4알짜리 또 있고 어, 피곤할 때 먹는 거 어, 네. 나보다 더 힘든 저는 챙겨줘요. 그걸 안 먹고 저는 제가 먹죠. 저는 그걸 네. 안 먹고 하루를 지나면 네,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먹어야 돼. 안 챙겨 먹으면 안 돼요. 뭔가 기분이. 찜찜한 뭔가 그쵸 이제 그 아 내가 안 먹었어 약간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밥 먹고 거의 바로 먹어요 저는. 그래서 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네. 스트레스 안 받고 맞아요 그냥 그쵸. 그냥 밥 맛있는 거 잘 먹고 네, 맛있는 거 막 먹고 맞아요. 잠도 충분히 그냥 적당히 네, 제 생각에도 이렇게 시간 너무 많아. 제 생각에도 이렇게 네.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보다는 네. 좋은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럼 네, 맞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그리고 네. 고민이 있으면 뭐 네. 가족들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네. 그런 그죠 열네 시간 일단 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너가 코알라는 아니야. 너 사람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자면 허리 아프고 이게 허리 아픈 이유가 원인이야 진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데 지금 실제로 약간 빈혈의 저혈압에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진짜 조금 나타나는 좀 안 좋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사 분께 좀 자문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치료도 받고 하는 게 있으면 항상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잊지 않고 즐겁게 살길 바랄게요. 민현아, 네가 최고야. 알지 그거는. 빈혈에는 철분이 들은 음식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멸치. 그쵸, 맞아요. 철분이 되게 좋죠. 멸치랑 아령. 아령? 아, 철. 아, 철. PPAP가 뭐예요? PPAP. 너무 잘 몰라. 그 아이버펜, 아이버. 아, 아이버펜. 아이버. 그게 요즘에 유행이던 처음 못 봤어요. 아, 여기 팬분들께서 PPAP라고 제가 적어주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연이에요. 아, 벌써요? 네. 아, 근데 벌써 25분이 지났어요, 저희가. 제가 이제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 닉네임이 특이하시네요. 최 부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최 부장님. 최 부장. 왜냐면은 렌한테 얼마 전에 생긴 별명이에요. 헤로TV라는 진행하면서 저희가 렌이 이제 그 거기 항상 노래방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약간 부장님이 술 거하게 드시고 그래서 제가 팬 사인에 이제 그런 직책이 올라오죠. SNS에 올라오잖아요. 갔는데 정말 그 팬분이 렌한테 넥타이를 머리에 묶어주셔가지고 넥타이랑 이렇게 숟가락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웠어요 사진이.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저도 이렇게 넥타이를 딱 머리에 이렇게 쓰긴 했는데 웃겼어요 진짜. 저희가 마지막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닉네임 최부장.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최부장님 강남 살아. 아, 부장님 돈 많이 벌었네. 저는 강남에 살고 있는 최부장이라고 합니다. 아무 고민 없이 살던 제가 요즘 엄청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 매번 망설이게 되는데요. 저는 저희 팬클럽인 러브들이 너무 좋아요. 그게 고민입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멤버들 해답을 주세요 라고 최부장님께서 고민을 상담하셨는데. 고민이가 고민이에요? 네. 고민. 나 진짜 무슨 다른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거나 그런 줄 알았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러브들끼리 또 사이가 막 엄청 좋아. 네. 아, 그쵸. 좋으니까 더 좋아지고 싶어. 근데 이거를 지금 표현 방법을 잘 모른다고 지금 고민을 상담하셨는데 그럼 뭐 이 자리를 통해서 표현을 마음껏 해보는 건 어때요? 그렇죠. 1차로 일단 시작.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해답을 드리면 그걸 실천해 보는 것도 맞아요. 일단은 렌 씨가 잘하는 애교로 우리 팬들에게 렌이 사랑하는 만큼 애교를 제가 이분의 대변인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 최 부장이고요. 인사를 제대로 똑바로 하고 시작. 알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 닉네임 렌 최 부장이고요. 제 요즘 고민이 진짜 우리 러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약간 부장님처럼 하세요. 부장님처럼 여기 막 이렇게 타있어. 어때 애교로. 네, 애교로. 1단계 애교로. 1단계 애교. 딱 살살 보여줘요. 뒤에 남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톤이 너무 멋있었어. 멋있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교를 해야 돼. 애교. 이렇게 총알해 뭐 이런 거.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이건 무서워요. 아, 지금 저희 이게 러브들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보죠. 우리가 광고를 해주면 돼요. 자, 닉네임이 최부장이고요. 그분이 우리 러브들을 너무 좋아한대요. 네, 그렇대요. 근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내가 대신 표현합니다. 좋대요. 아니, 내가 그래서 지금 렌이 최부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표현 방법을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서워요. 나 고민을 얘기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잠깐만. 공격받으려고. 다른 세상에 있는 거 같아. 최부장이 렌이야? 아, 최부장 렌이야? 왜? 원래 몰래 신청한 거야. 실은 최부장이 나였다. 아, 이거 너라고? 렌이야. 이거 렌이야? 너 몰랐어? 아, 렌이라고. 아, 이게 그거예요. 그래. 아, 몰랐어? 아, 그래? 아, 그럼 나도 최부장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그 팬들 진짜 팬분인 줄 알았지. 이 렌이에요. 렌이 신청한 거예요. 이거 나 속았어, 그거 너. 아니, 이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달랐어. 너는 애교를 하라고 했지. 얘는 얘를 못했어. 아, 그러니까. 아니,
애교를 왜 내가 하냐고. 아 그럼 아, 이게 얘야. 어, 내가 아이한테 마음껏 그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애교 할 거면 네. 카메라 밑에 앞에 가서 맞아요. 네, 네. 한번 네. 가까이 네. 가까운 거리에서 네. 팬들이랑 한번 하고라고 네. 네. 한번 해봐요. 거기 계속 레그 근데 있어요. 진짜 제가 평소에 맨날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그 팬사인회에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거 다 있어요 렌시. 300명 계시는 분한테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주실지 말이 너무 많아. 빨리 알겠어. 하고 와. 아, 하고 오면 안 돼. 더 해야 돼. 오늘 많이 나와 있어. 어. 잘 나오나? 잘 나온다. 저보다 네. 오늘 제가 고백을 할게요. 멋있니 멋있다. 어. 왔대. 네. 어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고. 네. 진짜 밤에 네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진짜 막 너무 설레서 잠도 안 오고 그러거든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심장이 바우스 네. 바우스 두근. 근데 또 이제 또 저희 내일 또 우리 그 러브분들 또 뵈야 되니까 오늘 또 못 잘까 봐 걱정돼요. 진짜 러브들 사랑해. 근데 하나 남기었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귀여워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저 너무 감사해요. 네. 민현 씨가 하는 거예요? 아 저도 네. 하는 건 부럽네요. 아. 혼자 원샷을 받는 기회가 웬만한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나 하고 싶어. 네. 나 하고 이제 자 한번 보여줄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니 얼마나 자신감. 오빠 왔다. 오빠 왔다. 안녕. 아 이번 주 막방인데 너무 6주간 나 들어와 그냥 너무 고마웠고요. 야 안 귀여워 들어와. 아. 내일이랑 이제 뮤직뱅크도 있고 토요일날 음악 중심도 있고 화이팅해서 막방 재밌게 우리 좋은 추억 만들어요. 아니 근데 그냥 나랑 다른 게 뭐야? 아 하나 귀여워 그냥, 내가 다른 저는 그냥 귀여운 것보다는 제 마음을 그냥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원산 욕심이 좀 있었던 거 같아. 제가 기억 한번 보시죠. 제일은 애교. 아, 네, 진짜. 어, 왜 이렇게 이걸로 또 경쟁을 하고 있어? 할까요? 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경쟁. 잠깐만. 너희가 아직 안 나왔어. 잠깐만. 어, 왔다. 오케이 오케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아, 잠깐. 아, 모자 빨리 써. 아, 이거 아니지. 그래. 좀 내려와. 좀 내려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어, 됐어, 됐어. 좋아. 러브들 너무 좋아서 내 심장이 아팠어. 아팠대요. 아니 아팠어 여기 왼쪽 가슴 아팠대요. 양발을 야 너네 가야 돼. 야 이렇게 앉아 있을 거야? 왜? 재현아! 네. 빨리 가! 아, 나 해요? 해요! 근데 팬들이 제발 멈춰라고. 저 해요! 아니야! 제발 멈춰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제발 멈춰. 자, 이렇게! 제발! 그래, 제발! 자, 이렇게! 네. 마지막 사연까지 저희가 네. 네, 읽어봤습니다. 네. 렌시! 네. 사연을 네. 보냈는데 네. 네. 해결이 잘 됐잖아요. 아, 근데 네, 아주 잘 됐죠? 그죠? 네. 어때요? 해결이 돼서? 어 해결돼서 내일 더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더 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네. 네, 좋아요. 다시 또 이렇게 네. 사연 올릴 때는 그래도 우리한테 미리 좀 말을 해줘요. 알았죠? 아 진짜 올렸구나. 아, 그래? 진짜. 아 그래? 아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 아니. 아 이거 또 깜짝 이벤트로 해도 돼 또 막. 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네. 주가 어 JR 애교 달래요. 네? 야 나도 아까 애교했어. 아 그래 한기가 애교했네. 야 빼고 야 제가 얘기했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려. 저 애교 근데 잘 못하긴 못하는데 못해도 해야죠. 입술 시루치는 걸지 말고 갔다 와. 그럼 선택권 두 개 줄게요. 네. 노래 아니면 애교. 애교하죠. 네. 여기가 왼쪽 가슴이 이게 너무 웃겨봐요. 아론 형이 너무 아론 형이 마지막에 했었어야 돼. 네. 잘생겼다.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어. 잘생겼어. 여러분들 제가 따랑해요. 좋아라. 간다. 네.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10점 맞지? 칭찬해. 제가 칭찬해. 이렇게 저희가 아, 네. 네. 저번 주보다는 그래도 유연하게 네. 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네. 그죠? 네. 그쵸. 맞아. 까미야 알지? 보고 있니 까미야? 까미. 까미는 정말 저희한테 네, 조금 네. 네.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댓글을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읽어볼게요. 네. 나 귀엽다. 귀여워. 좋다. 러시아 사랑해. 뉴이스트. 카와이.
귀여워요. 종현 귀엽다. 재하 오빠 까미아리. 까미아리. 백호 좀. 백호도 해달래요. 아, 아까 했어. 네, 아까 저 댓글 봤는데 진짜 감사한 글 하나 있었어요. 어, 그래요? 그 좋은 음악 해줘서 고맙다고 댓글을 했었는데 얘들아 밥 많이 먹으래요. 얘들아 밥 많이 먹을게요. 밥 많이 먹어야지. 네. 밥 많이 먹어야지. 밥 많이 먹어야지. 잘생겼다. 네. 네. 아이지 아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내가 그럼 거기서 주면. 네 여기 다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하면 네. 네. 이렇게 합니다. 거의. 네. 네. 그리고 렌 씨가 이제 네. 다음 주 주제를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다음 주 주제요? 네. 해볼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우리 러브 스토리 제목에 맞게 러브분들의 연애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우와 좋습니다. 네. 우리 러브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네. 이번 주로 네. 러브 페인트가 막방을 해요. 아 네. 약간 뭐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네, 저희 그리고 이제 막방이고 하니까 미니 팬미팅도 맞죠, 네, 토요일에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네, 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금 보고 싶더라도 네. 참아 많이 와주세요. 네. 실물로 보고 싶으니까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고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네. 재밌는 사연을 네. 많이 이제 저희가 읽고 네. 추려서 네. 네. 더욱더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네. 기대된다. 내가 드릴까요?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Urban Electro Band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즐거웠어. 안녕. 형 어디가 아프다고? 왼쪽 가슴이 아픈데 이 바람이 약간 있어.